이 시간에는 위임받은 김정인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또 지도해 오셨던 성일교회를 섬기시는 원용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철이 귀한 교회가 김정민 목사님을 제2대 위 목사로 맞이하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 목사님 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고, 정말 그 인격이 겸손과 신실함, 성실함,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됨,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거짓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은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이미 청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당했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매우 뛰어난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정이, 그 어머님이 저에게 권사님이신데, 어려서부터 기도로 또 눈물겨운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 목사님을 키워냈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쭉 청년시까지 자라는 동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반듯한 인격과 또 아름다운 삶을 가진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였는데, 이렇게 화평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이렇게 청빙해 주신 거 정말 너무나 귀한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됐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교회를 담임했던 최 목사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열과 빛나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바톤을 이어갈 이 리더십 교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좋은 목회자를 또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 합현교회에 정말 새로운 축복에 더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우리 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나 이런 담임 목회자로서 양분을 목양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충성되다 인정을 받지 않으면 불가한 것인데, 바울사도가 지난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그 감격, 감동 때문에 그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감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위임 목사로 이렇게 오늘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충성되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충성되다 인정을 해도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정말 충성되다, 그래서 귀한 자리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나. 두 번째 인정은 또 전임자신 최 목사님, 우리 권면하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를 거쳐갈 수많은 부교육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공개 청문 광고를 내면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내로 하는 목회자들이 200명 이상의 이력서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화평교회가 이루어온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잘 무리 없이 이어갈 이 가장 적합한 인재로 우리 김 목사님을 마음에 두었다. 인정했다는 말이죠.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목사님에게 정말 감격이고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주님이 인정을 하시고 충성되다 인정하시고 목사님이 정말 신임하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노하면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내원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맡고 목회자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8차 청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아주 뛰어난 목회자를 갖다 세워도 7번이나 3분의 2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금 5-6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말 훌륭하다, 정말 신실하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정말 잘 이어갈 수 있는 너무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 충성된 분이다, 정말 우리 교회 사역을 더 풍성히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목회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충성되다 인정을 받고 또 전임 목사님으로부터 수많은 목회자 중에 그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되어서 그렇다, 내 사역을 우리 김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가면 좋겠다 라고 인정을 받고 온 성도들이 사랑과 신뢰, 칭찬 속에서 김정미 목사님이 우리의 일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온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니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훨씬 더 놀라운 새로운 축복과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만방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믿으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